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8일 오후 4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료, 교육 등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고 했다는 기사가 조선닷컴에 실렸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을 3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순으로 3개입니다. 김경익이라는 분은 이렇게 썼었네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건드리는 것마다 사고만 쳐서 신뢰가 바닥인데 뭘또 손을 댄다고 그러나 능력도 지지도 없는 주제가 국민 마음조차 읽지 못한다면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닌 거다. 물러나는 날까지 당신네 부부는 그냥 죽은 듯이 살다 가라고 여기에 찬성이 많이 붙었습니다. 루체른이라는 분은 의료 계약은 본인만 고집을 꺾으면 되지. 전공의 의대생을 범죄자 보듯이 하는 것부터 버려라. 한동훈에게 한짓 보면은 전공의 대표하고 만났을 때도 그 좋아하는 취조 탁자 앞에서 협박하다가 끝난 것 아닌가 싶다. 푸르푸름이라는 분은 지지율 10%대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정권 동력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지. 저분만 혼자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네. 국민의힘이 오늘 22대 총선 참패 원인과 향후 과제를 담은 총선 백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의 주요 패인으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 미완성 시스템 공천 등을 꼽았고,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 의대 정원 정책 등 대통령실발 이슈가 연이어 터지면서 정권 심판론이 불붙었고,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선거 참패를 초래했다는 게 내부 진단이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사천 논란까지 야기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총선 전 불거졌던 의대 정원 이슈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고, 대통령 대 국민 담화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당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당정 간 다른 목소리를 내고 대립관계를 보이는 순간 당정 갈등이 집중 부각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싸우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선거가 끝났다는 비판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의과대학 2,000명 정원이 참패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이제 자백을 하면서 그동안에 속앓이를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한 50분 동안 이른바 의료개혁의 정당성을 설명한 겁니다. 그때 대통령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의과대학 2,000명 정원은 일단 보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선거에 도움이 될 텐데, 2,000명 정원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 라면서 아주 지루한 이야기를 50분 동안 했습니다. 이걸로 선거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한 분석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선거가 끝났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한달 전부터 3월 초부터 의료 대란으로 해가지고 지금 선거에 질 것이다. 그때는 3월 초에는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지지가 동반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제1당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런 분위기였지만은 저는 여론조사 항목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이게 결국은 반작용이 훨씬 더 거셀 것이다 해서 3월 초 방송에서 의료 대란으로 해서 참패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보수의 핵심 조직인, 어떻게 보면 보수의 핵심 세력인 의사들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몰아붙이면 틀림없이 반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의사표가 많이 잡으면 한 100만 표가 된다. 이 표가 수도권에서 몇백 표 차이로 갈리는 수도권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실에 좀 노선 수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성격대로 4월 1일 방송에서 그냥 내지르는 바람에 선거가 완전히 망쳤다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대란을 수습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고 앞날이 어두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나와가지고 개혁을 중단없이 밀어붙이겠다고 하니까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감정적 대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의료 개혁이 아니라 의료 파탄이었고, 이게 의료 파국으로 가고 국가 시스템 전체에 큰 부작용, 말하자면 안보가 붕괴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료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도 그런 개혁을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결단을 내리도록 국민들을 몰아붙이는 모습입니다. 개혁이란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우쭐해집니다. 허영심을 갖게 됩니다. 오만해집니다. 내가 개혁을 하는데 누가 반대해? 반대하면 윤석열 식으로 개혁 저항 세력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막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은 성공합니까? 아니, 의료, 노동, 교육, 이게 얼마나 큰 덩어리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뿌리가 얼마나 깊은데, 개혁하라고 명령하면은 의료계가, 교육계가, 노동계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갑니까? 말로 개혁을 할것 같으면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해 당사자가 얼마나 많은데, 설득을 통해서 개혁이 되는 거지, 명령으로 개혁이 되느냐,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 취조를 하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보내다가 보니까 이 민주적인 토론이 안 되는 사람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람은 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앞으로 임기 동안 개혁을 말하면 안 됩니다. 개혁이라는 계급장을 떼버려야 합니다. 윤석열 어깨에 붙이고 다니는 4대 개혁, 그렇다면 무슨 사승장군쯤 될지 모르겠는데, 그 계급장을 다 떼버려야 됩니다. 윤석열이 말한 개혁은 개혁 이미 의료 대란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개혁을 하려면 유능해야 합니다. 교사적 품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국민을 상대로 개혁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교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교사 역할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가장 위대한 개혁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교사적 품성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교사적 품성을 가지려면 국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못 배운 사람을 연민의 정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윤석열 측으로 대통령 권력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확실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개혁은 하나도 믿을 게 없다는 것이고, 이미 그것을 실천할 능력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깨에 붙은 네 개의 개혁, 이라는 계급장을 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것인지, 어떻게 저질러 놓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윤석열은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말하는 개혁은 거의 대부분이 사기입니다. 개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개혁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다 오랫동안 검증을 받으면서 발전시켜 온 겁니다.
이걸 하루아침에 뒤바꾸겠다는 개혁은 그것은 실패를 예증하고 있습니다. 개혁이란 말 대신에 개선이란 말을 쓰면은 자연히 사람이 신중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개혁 대신 앞으로 개선이라고 합시다. 감사합니다.